스펀지밥. 짱글. 자, 그러면 조금 더 게인을 빼면 이런 것들 많이 쉬고, 세션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모던한 오버드라이브 톤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점프할 딜레이. 이런 거 하고 앰비언스 톤, 이제 느린 노래 같은 거. 방금 했던 오버드라이브 톤에서 바뀐 게 없어요. 리버브를 스테레오로 걸었어요. 쉬머 리버브에다가 뒤에 단에 나가는 룸을 하나 더 걸어서 그 쉬머가 룸을 타서 더 지금 공간감이 있게 만들어 놨고, 딜레이는 오늘입니다. 점프할 딜레이로. 그래서 그 주의 날개 아래 기타 치는 사람들은 이거 무조건 알 거예요. 요 라인이 들어가줘야 주의 날개에 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헛소리 이렇게 해서 유튜브가 되나? 짱글. 두 번째는 에드워즈. 사실 이 친구 세션으로도 정말 좋거든요. 적재 선생님, 적재 아티스트 적재님 너무 좋아하거든요. PRS 쓰실 때 그 톤이 너무 달고 싶은데 PRS 역시 사야지 될까 싶어가지고. 짱글. 그 적재님의 잘레이와 말씨 이렇게 조합한다는 걸 듣고 딱 물려보니까 확실히 조합이 좋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자주 사용하신 음원들이 많아서 그 톤이 좀 익숙하게 들려서 그런지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오래 썼던 물론 텔레캐스터. 이거 엄청 빈티지합니다. 그래서 세션이나 뭐 이렇게 쓰지를 못했어요. 이게 정말 빈티지해가지고 진짜. 프론트입니다. 프론트. 프론트 험버커인데도 이 정도의. 그리고 지금 프리앰프 하나 걸었어요. 그냥 앰프 게인으로만 가면 그러니까 기타가 주는 존재감이 너무 큽니다 얘가. 그래서 반주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자꾸 쏜다 째진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았죠. 짱글. 셀렌 펑크죠. 역시 살짝 게인 죽이고 좀 빈티지한 스타일의 기타입니다. 그러고 이제 나일론 기타 로드리고 가브리엘라라고 막 이거 치는 부부가 있어요. 그 영상을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많이 쓰는 거죠. 이거 많이 연습하거든요. 이런 박주원님 같은 너무 하고 싶다. 짱글 감성 잡지에 아무렇지 않아 중간 인터뷰도 보면은 이 친구가 나옵니다. 그때는 마이크 소개를 안 했네. 저 마이크도 있어요. 짜잔. 이거 텔레폰캔 TF11인데 교수님 추천으로 샀습니다. 제가 노이만 TLM103 썼다가 너무 쏘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보컬 할 때 지찰음이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뭐 요즘에 RX다 뭐다 잘 지울 수 있는데 이걸 마이크를 살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좀 줄이고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 텔레폰캐 비교 영상을 봤는데 부드러우면서도 알맹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악기 녹음할 때는 TLM103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프리로 충분히 커버가 좀 가능한 부분이어서 아무튼 나일론 F130 컷어웨이 약간 얇아요. OM까지는 아니지만 좀 얇습니다. 핑거 스타일을 그때 당시 엄청 좋아했어요. 막 윈드송 막 이런 거 치면 멋지네. 짱글 하는거나 아니면 뭐 단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키키 싱글에도 스트로크도 찰랑찰랑하게 잘 나와요. 자, 대망의 랩스 기타 C6 튠으로 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연습 중이어가지고 그걸 다 올리면 부담스러워집니다. 저는 톤을 좀 깎아주고 게인도 좀 줄이고 스폰지밥 징징아 짱글 아무튼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내 곡 내 감 내가 만든 곡 내가 깐다 프로젝트를 한번 까는 걸로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짱글